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고, 오! 이거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차를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대동모빌리티의 GS100을 며칠간 타보았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리뷰를 보고자 합니다. 전기 스쿠터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차량에 관한 것보다는 오히려 배터리에 관한 걸 먼저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팩,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해서 내놓은 볼타 팩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48V, 48V가 직렬로 연결돼서 96V 시스템이 있으니까 약 100V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볼타 팩은 다른 배터리 팩하고 다르게 위에 버튼이 있어서 살짝 누르면 현재 충전 상태를 갖다가 다이오드 다섯 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기 스쿠터나 전기 이륜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배터리 셀 제조사하고 팩 제조사가 좀 다르게 됩니다. 셀 제조사는 되게 유명한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요. 팩까지 제조해서 이름을 내놓은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팩을 넣을 때 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커버가 완전히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쪽 시트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열고 빼고 그리고 다시 뒤에 거를 빼는 방식으로 장착하는 건 반대겠죠. 뒤쪽 먼저 넣고 그리고 앞쪽을 이렇게 넣는 이런 방식을 해서 탈부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측면입니다. 디자인 외형을 언급하기 전에 GS100은 사운드나 어떤 시각적, 그러니까 오디오 시각적인 면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봐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죠. 시각적인 면을 상당히 했고요. 다시 잘 들어보시면 각 드라이브 모드마다 사운드 소리가 다릅니다. 스포츠로 갈수록 대개 고주파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사운드를 다르게 했고요. 또 조작할 때 각 기능이 바뀐다. 주행하면서 뭔가가 기능이 바뀐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 소리가 다르게 했습니다. 깜빡이 소리죠? 깜빡이 소리하고 비상등 소리는 동일합니다. 뭔가 시그널, 턴 시그널, 라이트를 바꿨다. 보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소리 역시도 좀 달라요.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다시 누르면 꺼지는 이런 식으로 제작했고요. 네. 요거 역시도 또 사운드를 달리 했습니다. 오디오적인 면을 상당히 신경 써서 개발했듯이 각종 버튼류 색깔을 네 가지 종류로 했어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해서 그 특별한 기능을 갖는 그런 버튼들은 색깔을 좀 더 튀는 색깔로 좀 했죠.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비상 버튼. 그리고 이 조작 버튼을 보다 보면은 왼쪽에 대부분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좌우 깜빡이가 이쪽에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그리고 경적, 그리고 비상등. 전기 이륜차든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턴 시그널, 그리고 비상등, 그리고 경적. 이렇게 세 종류를 둘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서 빠르게 손쉽게 조작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주행 도중에 잘못 눌러서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상등 정도는 우측에다 다시 하나 정도 옮겨 놓는 것도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형입니다. 전면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미래적으로 만들어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전면부입니다. 뭐 힘을 꽉 줬다고 할까요?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뭐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LED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이빔을 킨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형상이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은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디자인이 굉장히 힘을 준 것과 반대로 뒤에 부분은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깜빡이나 비상등이 들어와도 색깔상 별로 구분이 되지도 않고요. 이게 대부분 이륜차에 탑박스를 많이 싣다 보니까 야간이나 이럴 때 이 라이트가 제대로 구분이 되지도 않아요. 브레이크 등이나 이렇게 시인성이 좋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 LED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턴 시그널 내지 비상등은 상당히 좀 크게 만들고 제동등도 뒤쪽에서 좀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좀 설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재 공간입니다. 적재 공간은 크게 두 군데로 볼 수가 있어요. 시트 하부 그리고 이쪽 핸들 아랫부분인데요. 핸들 아랫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한 300cc에서 500cc 정도 음료나 물이 생수가 들어가겠고요. 요거는 스타벅스에서 쓰는 좀 큰 컵이에요. 근데 요게 쏙 들어가서 주행한 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큰 보온통이에요. 500cc 정도 들어가는 보온통인데 요것도 역시 쏙 들어가서 주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꺼내서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에다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휴대폰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서 적재 공간이 매우 적절한 곳에 잘 마련돼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트 하부입니다. 시트 하부는 제가 쓰는 헬멧 하나가 그냥 쑥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잘 만들었어요. 이만큼의 공간을 내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에 관련된 각종 부품들을 뒤쪽에 몰아넣거나 앞쪽에 몰아넣어서 대개 공간 효율성을 높게 처음부터 설계를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그렇다고 평평한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생수통 같은 경우는 6개의 2리터짜리 6개를 한 팩을 통째로 바로 넣을 수는 없지만 다 분리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넣게 되면 요 두 개 들어가고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한 2리터짜리 4개 그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또 라면 같은 경우는 한 박스도 또 물론 20개 다 넣을 수는 없지만 뜯어서 넣으면 한 박스를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쌀 같은 경우도 4kg 정도 되는 그런 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4kg, 5kg 한 10kg 미만짜리는 그냥 쑥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4개씩 8팩짜리 쑥 들어가는 정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쪽 시트 하부 공간에 LED 라이트가 되게 환하게 돼 있어서 야간에서 이 시트 하부 공간을 이용할 때도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트가 등을 받쳐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대신 엉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또 안락하게 해주는 게 제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장시간 운전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시트 하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폭도 제법 넓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고요. 또 시트가 이렇게 형상화돼서 뒤쪽이 들려 있다 보니까 엉덩이 쪽 끝부분의 뼈를 잘 잡아주고 좀 약간 요추를 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돼서 자세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요 엉덩이 쪽 뒤쪽이 이렇게 솟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엉덩이 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 역시 다리가 이렇게 직선을 직각으로 세우다 보니까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리를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좋다. 뭐 다리가 좀 더 길면 이게 뻗어지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는데 좀 더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있게 잘 마련돼 있고 이 발 받침대도 넓게 마련돼 있어서 발을 놓고 아주 편안하게 놓을 수 있게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을 둘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기 이륜차들이 윈스크린을 안 달고거나 되게 낮은 상태로 거의 기능이 없는 상태로 출고되긴 합니다. 근데 GS백은 윈스크린이 달려 나옵니다. 윈스크린이 이렇게 조작해서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약 10cm 정도가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높이 한 상태인데
이게 아주 크거나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해 보면 가슴은 바람을 막아주지만 얼굴 쪽까지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윈스크린은 얼굴까지 바람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교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차를 타다 보면 바닥에 의한 진동, 뭐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구성이나 마모가 되어서 살짝 진동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내구성은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딸려 나온 제품치고는 제법 쓸만합니다. GS100에는 앞과 뒤 2채널 카메라가 들어가서 블랙박스가 장착됩니다. 처음부터 장착돼서 나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1980p 정도의 FHD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게 된대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앞과 뒤 영상을 각각 볼 수가 있고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비시스토 이런 앱을 갖다 다운로드 받고 나서 저장된 파일인가? 온라인 쪽을 가서 예, 이렇게 보면 기록된 게 이렇게 숫자로 해서 레코드 2023년 9월 27일 시간 17시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있어요. 한 2시간 전쯤에 녹화된 거를 볼까요? 한번 2시간 전쯤에 녹화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동영상이 지금 보여지죠? 이렇게 네. 화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캔들 양쪽 좌 사이에 이렇게 쇠바가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치대를 위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거치하면 휴대폰, 뭐 카메라, 뭐 여러 개 거치할 수 있게 마련돼서 요 부분은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후진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R이라고 써진 버튼을 갖다 누르면 후진이 가능한데요. 버튼을 떼면 후진이 중지하게 됩니다. 비상등도 들어오고 시각적으로 요 계기판에서도 비상등 들어오는 거 볼 수 있고 뒤에 쪽에서도 비상등 들어오면서 사운드까지 경고음까지 울려주기 때문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역할하고 상당히 소음 사운드 크기나 요 정도도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후진할 때 속도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시속 1km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후진이 되는지 잘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는 LED DRL이 있고 로빔이 있고 하이빔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메인 다이얼을 눌러서 계기판에 전원이 켜지면 로빔까지 같이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계기판에 전원이 들어오게 돼도 LED DRL만 켜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레디 상태가 되도록 해주면 그때서야 로빔이 켜지고 우측 키를 눌러서 이렇게 되면 하이빔이 되겠습니다. 패싱 라이트도 여기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패싱 라이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